주차장 붕괴 사고는 총체적인 부실이 만들어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원인 규명 책임자였던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란입니다. 조사위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기둥치 60%의 철근이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 그건 붕괴된 구역 기둥 한 10개 중 6개 정도의 보강 철근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다는 점도 이번 붕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게 문제인데 통상 아파트 주차장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강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까? 아, 기둥에 작용한 압축력에 저항하는 것은 사실은 철근보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얼마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초고층 건물이면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저층이면 일반 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는 모든 건축 구조물을 지탱하는데 철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강모래와 강자갈이 고갈돼서 품질이 나쁜 이제 부순모래와 깬자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큰 걱정인 거죠. 예.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이유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사고 부위가 콘크리트 강도의 기준치가 미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좀 잘못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자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원자재 값을 줄이려고 그런 겁니까? 모두 지금 이번 발표 내용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다 찾아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나라 건축법은 23조 1항에 모든 건축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 구조를 담당하는 그 구조 기술사들의 설계와 감리를 반드시 건축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60년대 건축사법을 제정할 때 당시 행정서사의 건축 설계 감리를 막기 위해 신설한 조항인데 이 조항이 6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엔지니어들의 책임 설계 감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 구조 기술사가 디자인 전문가인 건축사로부터 반드시 하청받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건축법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법입니다. 이 조항이 빨리 개정돼서 구조 분야 전문가가 구조 분야를 설계, 감리하고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디자인 분야를 설계, 감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책임지고 설계, 감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대담을 통해서도 잠깐 짚어봤는데 이 사고가 난 주차장의 경우에 이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가 됐는데 이런 네. 무량판 구조가 주차장 설계에 흔히 사용되는 구조입니까? 네,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게 무량판 구조는 이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 바닥판을 받치는 보가 없어서 예. 층고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채택되는 구조인데요. 기둥에 바로 이 무량판 구조는 기둥에 바로 모든 하중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무너질 수가 있고요. 연쇄 붕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에 아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주의가 더 필요했어야 하는데 이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리는 왜 예. 설계 도면 확인 과정과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예, 그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건축법에 디자인 전문가가 기술 전문 영역인 건축 구조 분야까지를 책임지고 있어서 막상 구조 전문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 또한
2차적인 책임을 건축사가 지고 있고 예. 건축사들은 철근의 배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조 전문가인 그 구조 기술사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협력자로서 이선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감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장의 감리가 대부분 그 현장 시공하는 경험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책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 뭐 이번 붕괴 설계와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난 결과물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총체적인 네, 부실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대책 어떤 부분이 마련돼야 될까요? 예, 누차 말씀드린 바 같이 건축 관련 법이 아주 근본 이 건축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건축법과 건축사법은요 일본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사법은 미국의 기술사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과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와 기술사가 서로 따로따로 관리 감독되는 거죠. 그래서 법은 일본법, 제도는 미국 제도로 이제 서로 장점만을 취하고 했던 시도가 엉뚱하게 엇박자가 나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예. 서로 일본은요. 기술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구조 전문 건축사 또는 설비 전문 건축사로 엔지니어링 관련 법을 법과 제도를 일치시켜서 건축사만이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조항이 그대로 일본법에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들은 기술사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또 건축사들은 건축사법으로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처가 달리 하다 보니까 이 서로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속히에 이제 그 엔지니어들을 국토부 관련 법 체계로 통합시켜서 각각의 기술자들이 책임 설계 그리고 책임 시공 본인들이 책임지고 책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향후에 이런 건축 현장의 붕괴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